네, 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를 놓고 격돌했던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이 지사는 청주를 경유하면 다다익선이라며 청주시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시군 순방차 청주시를 찾은 이시종 충북지사. 이승훈 청주시장이 이 지사의 일한 순방을 치켜세우며 덕담이 오갔습니다. 지사님이 또 일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뚫어놓으시니까 또 충북 전체가 또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 시작이죠, 시작이죠. 시작이죠. 네. 이시종 지사는 논란이 됐던 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청주를 경유하면 다다익선이라며 도내 중북부 지역과 밀접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부가 중요하긴 하죠. 중부가. 중부도 되고 저 세종 서울고속도로의 저 오송 경유도 되고. 이승훈 시장은 청주 경유 노선은 당초 계획 노선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도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똑같아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만 변화가 있는 거라서. 갈등이 봉합된 가운데 관건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공동영역 결과. 어디까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지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둘러싼 도와 시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